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와 네이버가 지금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혜라 기자. 네.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일단 옥션 지마켓 지구 이렇게 운영 중인 이베이 코리아 매각 소식이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자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새 주인으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그리고 네이버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마트 쪽에서도 지금 매도자인 이베이와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확정 대바가 없다 이러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잠시 전 2시에도 네이버 쪽에서도 네. 입찰 참여나 참여 방식 등 결정된 게 없다라고 지금 발표한 내용이 확인이 네. 되네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유통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이제 인수전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신세계 그룹이 3월에 네이버와 함께 2,500억 원 정도의 지분 맞 교환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에 컨소시엄 형태로 이마트 네이버가 함께 이베이 코리아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입찰에는 이곳들 말고도 SK텔레콤과 MBK 파트너스가 참여를 했었는데 본입찰에는 이제 이마트와 롯데쇼핑만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졌었죠. 그런데 이제 인수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이베이 본사가 100% 지분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20% 쪽은 지금 남겨두고 80%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이것이 한 4조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조 원대 초반 정도를 지금 이 컨소시엄이 써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또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롯데쇼핑 쪽에서도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수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인수전 철회 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고요. 이 롯데쇼핑 쪽은 검토 결과 기대보다 이베이와 동방 성장에 대한 그런 시너지가 크지가 않고 인수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시장 경쟁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향후에 다른 M&A를 검토한다라든지 성장 방안을 검토하겠다. 어떻게 보면 한 발 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래서 막판까지 조금 보셔야 할 상황이 된 것이고요. 변수도 또 있습니다. 일단 이베이 쪽에서는 자산 가치를 이 매각 발표한 이후에 3조 원대부터 5조 원대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5조 원대 자산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의사가 아무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낸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입찰을 하거나 이 매각을 유찰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네이버의 이 지분 투자 수준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쯤에 좀 정확한 내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내용이 또 들어오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요. 어쨌든 뭐 이마트와 네이버 컨소시엄이 만약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이제 시장 점유율은 단연 이제 선두권으로 가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온라인 커머스 또 시장 판도 변화도 생길 것이고요. 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일단 인수가 성사된다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커머스 강자로 떠오르는 쿠팡을 한 번에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12% 그리고 네이버는 18%로 나와 있고요. 쿠팡은 13%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마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SSG.com의 점유율이 3%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함하게 되면 33%가 되니까 쿠팡에 한참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한 이점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익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베이의 경우에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흑자를 내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성장성이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20% 정도의 점유율을 점했는데 현재 이 성장성을 말이죠. 근데 2019년 기준으로는 한 5% 정도의 성장성이 보였다. 다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 그 중간에서 이 거래 수수료를 가지는 것이 주 수익원인데 이 부분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 쿠팡이 빠른 배송으로 굉장히 치고 있어서 물류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베이코리아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인수 후보들이 이미 이 유통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과 겹친다라는 점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인터넷 시장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런 ICT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 플랫폼을 잘 갖추고 있느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인데 네. 이베이 코리아는 이미 훌륭한 개발자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질의 개발자를 손쉽게 단번에 흡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장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수전에 참여하고 유력해지고 있는 네이버 시장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카카오랑 계속 3위 경쟁을 지금 다투고 네. 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빠져서 4위권에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마트는 3거래일째 지금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주가 영향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네이버와 이마트 좀 나눠서 설명을 먼저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 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이 자체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가 이미 연간 한 40에서 50%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기존 오픈마켓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통한 이런 인수 같은 것이 크게 판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네이버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네이버 페이에 대한 사용처가 아무래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인수에 출자하는 금액도 현금이 아니라 뭐 자사주를 통한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된다면 재무적인 좀 부담도 어느 정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베이 이 인수가 성사가 된다라면 그 인수 가격이 적정하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가 자체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불확실성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조정세를 보인 감이 있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가격대에 와 있다라는 점과 함께 그리고 또 이마트가 과거에는 이커머스 사업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뛰어들게 되면서 장기적인 그런 성장 가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리적인 통합 이런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비용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네이버와 어떻게 역할 분담이 진행이 될지도 살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신영증권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